위안화 환율이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 선을 돌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제조작업 하도급 업체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은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으로 소환조사를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엽 씨가 도피 생활 3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 X101을 통해 11명으로 결성된 그룹 X1이 27일 정식 데뷔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11년 만에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 선을 돌파했습니다. 5일 홍콩 역내와 역외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선을 넘었고 역내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는 포치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예고가 위안화 가치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안화 약세로 미국에 반격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제조작업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은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두 개의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9건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늑장 발급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각종 불공정 행위와 법적 분쟁에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5일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으로 세 차례나 소환조사를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지금까지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만 보냈고 접촉한 적이 없었다며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출석을 세 번 거부한 의원은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가빙 의원 등 4명으로 경찰은 통상 세 번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를 검토합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엽 씨가 해외 도피 생활 3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최근 국내로 이송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허위로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사기와 불법 오락실 운영 등 혐의로 복역과 도피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 X101을 통해 11명으로 결성된 그룹 X1이 예정대로 27일 정식 데뷔합니다. 홍보사 HNSHQ는 X1이 27일 고척돔에서 쇼케이스와 콘서트를 결합한 프리미어 쇼콘을 개최하고 데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푸듀X가 투표 조작 의혹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팬덤 간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